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작가입니다. 제가 오늘은 캠핑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제품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캠핑을 하면은 당연히 요리를 해먹는데 그래서 당연히 필요한 게 이런 식기 종류들이겠죠. 캠핑을 맨 처음에 시작을 하면요, 당연히 요런 식기 세트를 아마 구매를 하실 거예요. 이게 냄비도 한 두세 개 들어있고 프라이팬도 들어있고 막 그런데 사실 그릴을 사용하고 하다 보면은 이 세트를 다 사용 안 하고 그냥 냄비 하나 정도만 사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설거지 거리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걸 사용을 하다가 지금은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고, 솔캠 다닐 때는 요거를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그 와이프랑 애기랑 같이 가도 요 제품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최근에 한 세 달 전인가 제가 이 물건을 받고 그 이후부터는 요거를 계속 들고 다니거든요.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요게 혼자 다닐 때는 좋은데 가족 캠핑이나 게스트가 왔을 때 사실 사이즈가 너무 작아요. 그러다가 최근에 요 치타쇼 이 캠핑 팟이라는 거를 받았는데, 여러분 놀퍼님 다들 아실 거예요. 제가 놀퍼님이랑 좀 친한데 놀퍼님과 이 치타쇼 브랜드에서 협업을 해서 놀퍼님이 초기 기획 단계부터 최종 생산까지 그리고 디자인까지 모든 거를 다 참여를 해서 치타쇼와 콜라보를 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놀팟이라는 제품으로 그거는 판매가 됐는데 그게 몇백 개가 정말 순식간에 마감이 됐고, 그리고 요거는 치타쇼 캠핑팟으로 따로 나온 제품입니다. 구성품은 똑같고 이 로고나 이런 것만의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제품은 같은 제품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제품으로 리뷰를 하고요. 치타쇼라는 브랜드는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토스코 하이본이라고는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75년도에 설립한 우리나라 대표 주방용품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어쨌든 치타쇼 캠핑팟 어떤 제품인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팟이에요. 그러니까 냄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단독 냄비가 들어간 제품인데 열어보도록 할게요. 가방 같은 경우는 쿠션이 사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퀄리티가 꽤 좋은 가방도 기본 구성품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이하게 이런 도마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 세 달 동안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도마에 막 기스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런 도마가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열면은 이 팟이 들어가 있어요. 뚜껑도 들어가 있고 다른 것도 들어가 있고 이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뭐냐, 가벼운 접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나이프, 포크, 스푼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한 세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요 제품은 고순도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벨락이랑 비교를 했을 때 보통 이런 알루미늄 코펠 종류들은 코팅은 되어 있지 않거든요. 안쪽에 보면 그냥 탱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외부와 그리고 내부에 둘 다 코팅이 들어가 있습니다. 겉은 경질 코팅이 들어가 있고 안쪽은 세라믹 코팅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이런 냄비 종류들에서 이렇게 세라믹 코팅 들어가 있는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코팅들 다 들어가 있고 뭐 다양한 검사를 했는데 뭐 중금속이나 이런 것들은 검출이 되지 않았고 이런 데서 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게 코팅이 들어가 있으니까 좋은 게 뭐냐면 기존에 사용했던 것들은 설거지할 때 좀 힘들었는데 이거는 코팅이 들어가 있어서 설거지도 꽤 생각보다 잘 되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런 코팅 넣어주는 건 좋고, 그리고 이 위쪽으로는 손잡이 들어가 있는데 이 손잡이 부분에 홈이 이렇게 하나가 파져 있어요. 삼각대 같은 거에 이렇게 걸어 놓고 요 밑에 뭐 장작이나 불 지펴 놓고 이런 식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안에는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찜 같은 거를 해 먹을 수가 있는데 수육을 한번 해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그래서 수육을 하는 것도 좀 이따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요 뚜껑도 들어가 있는데 뚜껑에는 이런 원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커트러스 세트가 들어가 있는데 접시 하나는 납작하고요, 하나는 조금 오목해요. 그래서 요거는 뭐 접시나 아니면 앞접시 용도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마도 들어가 있는데 이 뚜껑에 딱 맞기는 한데 뚜껑 용도로 사용을 하면은 안 된다고 합니다. 나무에 변형이 갈 수 있으니까 도마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음식을 놓는 용도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어쨌든 제가 요거는 사실 많이 써봤어요. 일단 제가 사용을 했던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수육 찜을 할 건데 이 배춧잎 이렇게 하면은 비린맛이 많이 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헛다리살을 사왔습니다. 저도 근데 수육은 처음 해봐서 맞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위에는 덮어주고, 여러분 이제 다 된 것 같아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와, 한번 이거 열어볼까요? 다 익었는지. 여러분 다 익었어요. 우와, 굉장히 잘 익었는데 맛이 되게 궁금하다. 한번 잘라서 먹어볼게요. 와, 맛있겠다 수육.
맛있다. 이게 배추잎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비린맛이 없어요. 이거는 고기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수육보다 굽는 걸 더 좋아하기는 하는데 이제 대신 구우면 귀찮잖아요. 수대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근데 그냥 굉장히 간단하게 끓이기만 하면 되니까 생각보다 꽤 맛있어요. 진짜로. 여러분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제가 최근에 세 달 동안은 거의 이것만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캠핑에서 어떤 느낌인지 계속 사용을 해봤는데 기존에는 저 혼자 다닐 때는 이거를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저는 혼자 다닐 때는 당연히 이것도 들고 다니기는 하는데 가족 캠핑 갈 때는 무조건 이거 들고 다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냄비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인원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거 하나로 커버가 되더라고요. 뭐 이것저것 다 들어가 있으니까 편하긴 편해요. 그렇다고 구성품이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엄청 적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정확하게 캠핑 가서 딱 사용할 만한 도마, 팟, 그리고 접시, 포크, 수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솔캠 용으로도 좋고요. 그리고 뭐 가족 캠핑 용으로도 사용하기 꽤 괜찮을 것 같아요. 냄비가 모자라지 않냐 말씀을 하실 수가 있기는 한데 저는 여기에 타각 반압 그거 들고 다니면은 게스트 왔을 때도 충분하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요리는 원래 별로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캠핑 가서 원래 요리하는 걸 막 그렇게 즐겨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래도 가족이랑 가면은 요리를 하는데 와이프도 이걸로 수육을 해줘 근데 만족하더라고요. 라면도 끓여 먹어봤고 찌개도 끓여봤고 했는데 그냥 그 본연의 기능을 다한 팟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제품 런칭가는 아마 한 15만 6천원 정도 되는데 100개 한정으로 9만 9천원에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이미 이 구성으로 가방까지 포함해서 9만 9천원에 구매하실 분들은 품절 되기 전에 발빠르게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최작가였고요. 내용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